우리가 한국 가족의 한국에 살지만 그래서 애니멀 컴퓨터 사육사죠. 나는 사육사를 요즘에 시험을 목적으로 신청하셨는데 나중에 오는데 여기 학교에 다 지나서 하면 이런 전문가적인 거를 목적으로 훈련사 중에서도 스포츠도 그 다음에 공부해라 이런 소리지. 안녕하세요. 그죠?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죠? 그리고 핸들러. 핸들러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핸들러는 무엇입니까? 쇼. 핸들러라는 말이 또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강아지를 뭔가가 꼬리를 갖고 항상 배고픈 상태에서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. 그죠? 이거는 이제 기본을 다 배운 거고. 자, 보시죠. 이거 어떻게 가르쳐요? 옆에서 계속 주는 거야. 그럼 강아지가 불편하잖아, 먹기가. 그럼 어떻게? 뒤집어 주는 거야. 그게 이제 옆 빵하고 불러시키는 방법이에요. 이거 어떻게 시켜요? 자, 뒤로 강아지 간식을 주면서 집에서 만들어야되는데 차렷은 이렇게 먹이를 어떻게 줘야? 근데 우리 애는 너무 바보라서 이걸 잘 몰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코에다 간식을 두고 연결을 계속 해놔야 된다. 차이 들어가고 다 배운 거예요, 그죠? 자, 엄마 줘, 강아지가 왜 점프하는 거예요? 원반 점프하면 원반이 나오니까 그걸... 맞아. 맞아.